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홀리랜드 무선 마이크 라크맥스입니다. 오늘 영상의 사운드는 전부 라크맥스로 수음하니까 수음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녀석은 두 명의 소리를 하나의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2채널 무선 마이크입니다. 네, 형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마이크는 네. 조그만 동그란 네네네. 칩처럼 생겨가지고 네. 그거를 뭐 여기다가 붙여 귀 밑에 붙여 말하는 게 골전도 방식으로 와. 그냥 바로 들어가서 아 근데 그거는 형님 너무 미래 이야기인데 내 맘이지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요 자석 같은 거 동그란 네네네. 자석 같은 거 그냥 귀 밑에 탁 붙이면 좋죠 그렇게 두 개만 딱 가지고 다니다가 소리도 굉장히 잘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골전도 무선 방식 네, 보신 것처럼 꽤 먼 거리에서도 두 명의 소리를 한 번에 담을 수 있죠? 또 세팅이 굉장히 간편해요. 자, 충전 케이스 열고 우선 수신기를 카메라와 연결합니다. 뭐 오디오 라인만 꽂아주시면 돼요. 마이크는 케이스에서 빼는 순간 자동으로 수신기와 연결되니까 그냥 뽑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케이스형 마이크로 로드 와이어리스코나 DJI 마이크가 있죠. 새 마이크 모두 1세대를 지나 현재는 2세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새 마이크를 모두 사용해 봤는데요.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수음량만큼은 라크맥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1세대 무선 마이크들은 미들만 부스트된 답답한 소리나 하이만 남아있는 매가리 없는 소리로 녹음됐었죠. 이게 2세대로 넘어오면서 미들 영역의 밀도감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하이 쪽 주파수 때 맑은 사운드를 수음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오디오가 클리핑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볼륨을 살짝 낮춰서 녹음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도 노출이 오버되면 살리기가 힘들잖아요. 100%를 넘지 않도록 조금 한 70%, 80% 그 정도 이제 오디오 미터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녹음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마이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마이크를 장착하는 위치,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달았을 때 보여지는 그 룩이라고 할까? 이걸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그 라발리에 달아놓고서 이렇게 선 쭉 늘어놓고 촬영하시는 분 많이 봤잖아요. 저는 그런 걸 너무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영하 7도예요. 생각보다 꽤 쌀쌀한데요. 어제까지는 안 추웠는데 오늘 갑자기 추워지네요. 자, 지금부터 수신거리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미리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4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들은 무선 방향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드 와이어리스코나 DJI 마이크 1, 2, 라크맥스 같은 마이크가 여기에 해당돼요. 20m 내에서는 뒤돌거나 방향이 틀어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거리에서 방향이 틀어지면 수음시에 잠깐씩 끊길 수 있습니다. 물론 900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소니 D21이나 제나이저 EW 마이크 같은 게 있지만 가격이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럼 2.4GHz 마이크들은 무조건 안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이크와 수신부의 방향성만 잘 맞추면 100m 가까운 거리까지 끊기지 않고 잘 수음이 돼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대 성능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또 웬만한 촬영은 카메라와 피사체가 20m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촬영 환경에 따라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을 맞춰서 수신거리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10m 왔고요. 뭐 당연히 잘 들어가겠죠. 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m입니다. 네, 여기서 끊기면 뭐 리뷰 중단입니다만 아마 잘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와서 이제 한 40m까지 왔습니다. 아마 정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뒤로 돌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자,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0m입니다. 네, 지금은 정면을 보고 수음을 하고 있고요. 제조사에서 밝힌 거리는 개발지 기준 뻥 뚫린 상태에서 250m라고 하는데요. 제가 굳이 250m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현재 GV2원에 라크맥스를 연결해서 수음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0m까지 왔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9월에 FX3와 FX30에 드디어 셔터 앵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이거 완전히 S3 때 그 스위블 액정 나왔을 때 같이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이로써 FX 시리즈의 생명 연장 기간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0m까지 수신거리 테스트를 했고요. 오늘 너무 춥기도 하고 수신거리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 디테일 살펴보겠습니다. 수신기의 무게는 60g, 마이크는 각각 33g으로 꽤 가벼운 편이에요. 또 배터리 라이프는 동급 타 마이크에 비해 상당히 넉넉합니다. 수신기는 9시간, 마이크는 7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충전 케이스와 함께 사용하면 최대 2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수신기의 경우 사용과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만 있다면 무한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이 정도 느낌입니다. 자, 먼저 마이크부터 좀 살펴보죠. 뒤쪽은 이렇게 클립으로 고정할 수 있기도 있고요. 이 뒤쪽 보시면 동그란 자석이 있죠. 네, 이걸 이렇게 옷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네, 이런 식으로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마이크 순부는 메쉬 소재로 덮여 있어요. 이게 맥스팀버라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방풍과 방진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또 굉장히 귀여운 윈드실드가 있는데요. 마이크 위쪽에 이런 식으로 네, 씌워주시면 됩니다. 라크맥스는 2세대 제품답게 자체 녹음을 지원합니다. 여기 옆쪽 보시면 레코딩 버튼 있죠? 네, 이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레코딩이 시작돼요. 8기가 내장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어서 비압축 웨이브 기준 24비트 48kHz로 최대 14시간까지 녹음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프로들의 클라이언트 작업 시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방향성 이슈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오디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이크의 자체 녹음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신기도 한번 보죠.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우선 앞쪽에 1.1인치 아몰레드 터치 스크린이 있고요. 왼쪽에는 컨트롤 휠, 오른쪽은 터치로 작동되는 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헤드폰 단자와 USB-C 포트 있고요. 좌측에는 카메라와 연결하는 3.5mm 출력 단자와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 수신기의 최대 장점은 마이크의 모든 설정 값을 이 수신기 내에서 전부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여기 마이크 세팅 들어가 보시면 우선 각 마이크의 게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마이크 게인을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어요. 또 스토리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각 마이크들의 메모리도 포맷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홈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노이즈 캔슬 기능, 두 번째는 뮤트, 마지막은 자체 녹음 버튼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만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자, 마이크 보시면 빨간불 들어왔죠. 이 수신기에서 녹음 컨트롤이 전부 가능해요. 때문에 마이크를 꺼내서 그냥 달아드리고 나머지 모든 기능은 이 수신기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노이즈 캔슬 기능을 도로 옆에서 테스트해봤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희 이상, 제 이상형은 우리 와이프죠. 네. 아, 안 넘어가시네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뭐 미친놈처럼 떠들어도 신경 안 쓰이는데 혼자 있을 때 떠들면 좀... 이제 EQ 기능 살펴볼 건데요. 하이파이, 로우 컷, 보컬 부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으셨던 기본 노멀 상태가 하이파이고요. 자, 일부러 온풍기 앞으로 왔는데요. 여기서 로우 컷을 켜보겠습니다. 자, 켰습니다. 이렇게 저역대 주파수가 커팅되면서 온풍기 소리가 조금 감쇄되죠. 이렇게 목소리가 얇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지만 에어컨이나 온풍기, 뭐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들리는 상황이라면 한번 써볼 만한 옵션입니다. 자, 마지막 보컬 부스트를 켰는데요. 이건 미들 주파수 영역을 살짝 부스트 시킨 느낌이에요. 뭐 그렇게 다이나믹한 효과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이나 로우 쪽 주파수를 상대적으로 살짝 눌러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레코딩 모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스테레오, 모노, 세이프티 트랙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아, 스테레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레프트, 라이트로 각각 담아줍니다. 저희 수음하다 보면 한 사람은 목소리가 큰데 다른 사람은 작다 이럴 수 있죠. 이때 스테레오로 각 트랙을 따로 담으면 후반에서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한 사람의 소리만 담는다 하실 때는 모노로 두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이프티 트랙은 하나는 원본 사운드, 하나는 감쇄된 사운드를 담아줍니다. 이게 녹음 중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피크 상황에 대비한 백업 트랙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세이프티 채널에 자체 녹음 기능까지 더하면 이중으로 백업이 되는 셈이죠. 얼마 전에 DJI 마이크 2도 발표가 됐죠. 두 마이크가 여러 가지로 정말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사용해보면서 라크맥스의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체 레코딩이 32비트가 아닌 24비트라는 점입니다. 이 세대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자면 딱 이 기능까지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반면에 훨씬 넉넉한 배터리와 이중 백업 시스템, 수신부 올 컨트롤 기능과 1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 라크맥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 콘텐츠는 오디오의 안정성과 퀄리티가 중요하지만 가성비 또한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라크맥스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유익한 영상 계속 보시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푸우 작가 물러갑니다. 푸바!